안녕하세요, 영이에요. 저희 지금 킹스캐니언 내셔널파크 도착했고요. 지금 사이트에 왔는데 약간 비가 지금 좀 내리고 있어가지고 저희 일단 짐 내리고 텐트 피칭하고 올게요. 얘가 이렇게 뜨네. 완전 경사인가 보지? 팩을 가진 게 어디 갔나? 우리 이거 바람 넣는 거 있나? 있을 거예요. 매트 저거 하다가 엑스패드로 바꾸니까 좀 귀찮아? 빡빡한 느낌이네요. 빡빡한 공간이. 저번에 이거였잖아. 저번에 이거였어? 네, 네. 그랬다? 네. 왜 이렇게 빡빡한 느낌이지 근데? 너 뭘 잘못 맞겠냐? 좋다. 좋다. 우리 막 산 꼭대기에 있는 것 같아. 응. 이제 세팅이 끝났고요. 지금 얼바인에서 5시간 반 정도 걸려가지고 이제 왔는데 여기가 41번 사이트인데 진짜 진짜 추천드려요. 뷰가 너무 이쁘고 지금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캠프그라운드 지나가다가 저희 사이트에 막 와가지고서 올라와서 막 보고 가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거 41번 사이트랑 지금 옆에 사이트인 40번 사이트가 진짜 뷰가 말이 안 돼요.
여기는 킹스 캐년 국립공원의 선셋 캠프그라운드고요. 날씨가 계속 너무 좋다가 저희가 올 때쯤 되니까 또 흐려졌어요. 흐려지고 비 오고, 아까 시작할 때 이거 비 많이 올까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치는 내내는 안 왔고, 딱 치자마자 다 이제 완성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나마 조금 아늑하게 이 안에서 타프 밑에서 지금 경치 구경하고 있어요. 오늘 가져온 거는 랜드브리즈 프로 듀오 에어랑, 그리고 타프는 엘필드 헥사 프로 에어 이렇게 세트로 가져왔거든요. 드디어 이 타프가 지금 일마존에서 왔어요. 타프에 매치한 폴대는 니모 건데 200에서 250까지 길이 조절이 가능한 가변 폴대예요. 그래서 아주 지금 맹끄코 올렸나? 한 칸 남기고 올렸네. 도련님이 내일 올 예정이라서 저희 지금 4인 세팅으로 내정지가 자꾸 오네요. 저희 4인 세팅으로 지카로 테이블 가져왔거든요. 지카로 테이블 가져왔고, 오늘 컨셉은 스텐이라 가지고 지금 집에 있는 스텐으로 된 건 다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녁은 저번에 손질해 놓은 대창 먹을 거고요. 비 오고 구름이 많고 그래서 하늘이 잘 안 보이는데 진짜 맑게 갯날은 선셋 너무 이쁠 것 같아요. 너무 배고프다. 너무 이거 다 익힌 거라서. 뭔가 먹으니까 더 배가 고파. 그러니까 먹지 말라니까. 그 뭐 먹고 있어? 참아야 되는 일이라. 맛있게 먹기 위해서 밥을 하나밖에 안 해가지고나. 먹고 봅시다. 와사비가 떨어? 응? 아니, 괜찮아요. 옆에 아저씨도 여기가 제일 좋은 스팟이라고 하는데. 진짜 맛있어. 진짜 지금 선셋이 너무 예쁜데 선셋 볼 틈이 없이 지금 먹고 있네. 오빠 이제 대창 맨날 만들어야지. 어떡해? 응? 응? 대창? 대창 진짜 맛있다. 이제 배가 불러간다. 나 이제 시작인데? 응, 해봐야 먹어. 나는 계속 먹고 있었어. 맛있죠.
your face and have you with me. It may seem dark, but you always light my spark in my heart since the start. Oh, just wanted to let you know. 뒤에 이제 여기 있는 나무가 세계에서 가장 큰 세콰이아 나무거든요. 저번에 요세미티에서 봤던 나무도 굉장히 컸는데 지금 이게 지금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라고 했는데 왠지 느낌에 그게 더 큰 거 아니면은 모르겠어.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저널 셜먼 트리 주변으로 이렇게 걷는 둘레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쫑쫑쫑쫑쫑쫑 돌아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걷고 그 다음에는 저희 콩그레스 트레일 가려고 하고 있어요. 안을 하나 막 찍을까? 그래요. 옆에 이렇게 짜개진 부분, 크랙이 간 부분이 저기가 이제 불 때문에 생긴 자국이래. I see. 그래서 이게 몇 개가 있냐로 이제 불을 몇 번을 더 견뎌. 아. 와. 들어가 볼래? 막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아늑해. 이제 크레센 메로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그 파킹랏에서 파킹하는 게 조금 힘들었고요. 그 파킹랏에 자리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 자리 나는 거 조금 기다렸고 그리고 여기까지 걸어오는 데는 한 3분? 2분? 이렇게밖에 안 걸린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다른 그 유튜브에서 봤을 때 여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 꼭 오고 싶었거든요. 이쁘긴 이쁘지.
여긴 확실히 식물들이 좀 이렇게 막 고사리 같은 게 막 자라요. 아까는 이런 거 없었는데. 막 그런 풀 있잖아. 이렇게 딱 건드리면 이렇게 잎이 차차차차 하면서 딱 모아지는 거. 미모사? 아,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면 진짜 막 가면서 이렇게 다 건드리면서 막. 얼마나 참해. 참한 이미지. 그치, 여보야? 한 가지 못 가지고 태어난 게 참한 이미지야, 보면.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하고 있어, 근데. 이거 나 이런 식물은 처음 보는 것 같아. 차이 작은 게 덜 더러운 것 같은데? 좋다. 여기가 쉬어가는 공간이네. 와, 여기는 이 위까지 다 탔어. 나도가. 어, 그러게. 아, 이거 그거네, 여보야. Game of Thrones, 그거 그거네. 지금 chimney tree 내부거든요.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뽕 뚫려 있어. 뽕. 어, 그러게. 그래서 chimney tree구나. 앞에 다른 나무로 착각해가지고 다른 나무 찍고서 chimney tree라고 할 뻔했어. 여기다 낙서한 사람. 이런 데다 낙서하지 맙시다, 여러분. 교양 있는 사람들처럼 좀 삽시다, 우리. 되게 커. 아니, 뭔 나무를 찍으려고 해도 이게 막 한 컷에 나오는 게 없어.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아니, 다 탔는데. 밑까지 탔을 것 같은데. 폐쇄공포증에 걸리게 만들 것 같은 그런 나무 안 보여? 내가 찍을까? 아, 네, 독도대기예요. 무슨 귀신이 나온다 그래도 믿지. 이것도 우리가 이름을 데빌스 아이로 짓는 거야. 어때? 좋아요. 그치? 이 폐쇄공포증에 걸릴 것 같은 이 좁은 틈 사이로 여기 눈이 이렇게 딱 하나가 나오는 거지. 여기 크레센 메도우 파킹랏 바로 앞에 이렇게 뇌정지가 없는 자꾸 피크닉 에리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샌드위치 아침에 싼 거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나? 내가 남자였지만 참 맛있다. 맛있어요. 차라리 아침 일찍 오던지 아니면 이 점심시간 끝날 때쯤 오는 게 여기 파킹랏이 작은데 차가 엄청 많아서 파킹랏 아닌데다가도 세워놨는데도 자리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점심하니까 제가 다 여기서 밥 먹고 있네. 다들 여기 와서 지금 PB&J 먹고 있지 뭐. 여기 이렇게 지금 피크닉 에리아에도 사람이 많고 테이블이 모자라가지고 사람들 그냥 통나무 위에 앉아가지고서는 먹고 있어요. 아, 맞아.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저희 캠프그라운드 들어갈 때 거기 파크레인저한테 트레일 갈 때 베어 스프레이 가져가야 되냐고 물었더니 안 가져가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일리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어가 나와도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은 듯? 근데 베어락은 다 있고
여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아. 나는 아, 그래? 그 샤먼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별로였다? 좋긴 좋은데 이제 예상하는 그, 여바야처럼 이제 나무 크기가 있는데. 나도. 근데 뭐 그 정도면 큰 거지. 너무 다 그 주변도 다 큰 나무다 보니까 그 나무가 막 다른 나무에 비해서 엄청 크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서 그게 조금 아쉬웠지. 그래도 여기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를 봤어 우리. 먹고 이제 나가네. 지금 시간이 1시? 1시 반. 거의 다 평지여가지고 뭐 걷는데 힘들지도 않았고 그리고 거의 다 이제 그늘이 있어가지고 덥지도 않았고 좋았어. 저 이제 모로록 트레일 올라가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얼마나 높은지는 봤거든요? 봤는데 끝까지는 못 올라갈 것 같고 일단 갈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가보려고 해요. 고소공포증이 너무 심해갖고 아직까진 괜찮거든요 여기. 근데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왕복 30분인가? 그것밖에 안 되긴 했는데 길이 거의 절벽이어가지고 벌써 조금 심장이 두근두근한다. 가봅시다. 뒤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계단 한 50개 올라왔는데 여기서 바로 포기야. 오늘 올라가면 못 내려올 것 같아가지고 올라갈 수는 있어. 내려올 때가 좀 진짜 가슴이 그리고 너무 뛰거든요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아. 미안해요. 모로락은 못 가겠어요. 모로락은 다른 분들 영상을 보는 걸로. 네, 참 희한하게 어릴 때는 진짜 중국에 살 때는 막 황산 이런 데도 막 네 발로 기어서 올라가고 그랬는데 근데 나이 먹고선 이런 걸 못 하겠는지. 속이 안 좋다. 캠핑장 도착해가지고 씻으려고 이제 옷이랑 막 세면도구들이랑 들고서는 이제 건너편에 갔단 말이죠.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샤워장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야 샤워장 왜 없어? 그러면서 그 비지터 센터에 이제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서는 아니 우리 샤워하고 싶은데 샤워장 어딨냐? 그리고 샤워장이 없대. 샤워장 네? 그래서 지금 캠프그라운드 주변에 있는 샤워장은 다 문을 닫아가지고 파크 바깥에 있는 프라이빗 샤워장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몇 박 며칠이냐? 3박 4일? 3박 4일 같은데 지금 샤워를 못하게 생겼네요. 내일부터는 아주 꾸질꾸질하게 다니는 걸로 하겠습니다. 못한다니. 이거 스노우피크 웨이인가요? 아니다, 스노우피크 웨이보단 낫다. 스노우피크 웨이는 저거 화장실도 그런 화장실이었으니까 스노우피크 웨이보단 낫네요. 근데 그거 막 들어가가지고 막 몸을 이렇게 따뜻한 물로 이렇게 샤워하면서 푸는 거 상상했는데 전혀 아니네. 내일부터는 그냥 미쉬랑 놀아야겠어요. 확실히 오늘 구름이 없어가지고 선셋이 더 이쁠 것 같거든요. 여기 앞에 사람들 엄청 모여있는 거 보이세요?
alongside you, give good company. Left and right, I'll keep you safe. When I'm with you, I won't hesitate. Now you got me for the paper planes, so we can fly to outer space. 퇴전 미슈가 왔어요. 미슈 씨, say hi to you too. 끝이 할 줄 알고. 끝이 할 줄 알고. 놀랄 정도로. 아니 근데 색깔 진짜 예쁘다. 아, 진짜 예쁘다. 어제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와 이거 여기 미슈 거 미슈도 봤어야 돼요. 미슈 밥이 여기 있어요. 미슈 여기서 봐. 미슈야 미안해. 그걸 중심 잡기 너무 힘들지. walk. Just a little walk from there. 진짜 큰 거 사왔네. 밥 두 개만 일단 돌렸어. 대짜. 대짜예요 이게? 맛있겠어. 너네 앞젓이 아니다. 아 그게 앞젓이야? 먹어. 우리 먹자. 밥도 다 대짜. 막걸리 먹었잖아. 나 조금 있다. 아 이거 거기 따야 되겠다. 내가 따면 큰일 나겠다. 밥 다 됐을까? 안녕하세요. 저 이제 일어나가지고 커피 마실 거예요? 저 일어나서 커피 마시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가지고 있는 커피. 아 이쁘다. 아니야 이만. 한 모금이에요? 따라 먹지 말고. 아,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뭐 아무 계획 없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몇주 내리고 뭐 좀 나가볼까 그러면 나가보고 마켓 한번 가볼까 그럼 마켓 가고. 강아지는 트레일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도련님의 세콰이아 들린다고 해서 저희는 그냥 캠프그라운드에 조금 쉬고 있으려고요. 얼바인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좀 추운 건지 막 바들바들 떨어서 지금 텐트 안에 넣어놨는데 지금도 덥다고 난리예요. 미슈 더워요? 더워? 저 지금 이거 텐트 두 번째 쓰는 건데 이게 뒷문이거든요? 뒷문 위에 여기 이렇게 알파브리즈처럼 환기창이 있어요. 이거 여니까 바람이 다르네. 공기가 이렇게 쑥 들어가서 앞으로 싹 나가는데 와 이걸 어떻게 몰랐지? 두 번째 쓰는 거지만 텐트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저거 이거 알았어요.
아, 오자마자 뻗었네. 이거 좀 도와줘. 파란색. 산타 양. Yeah, you can check it out. Just mostly about camping and shopping, things like that. What's the video gonna be called? Mommy, I made a video. 저희 이제 캠프그라운드 가까이에 있는 자이언트 뭐냐 여보야? 자이언트 그랜트 트리를 보러 왔고요. 이게 세코야 나무 중에서 두 번째로 큰 나무라고 해요. 입구가 좀 인상적이에요, 여기는. 여기에도 세콰이아 나무가 있고, 이 뒤쪽에도 이렇게 약간 군락처럼 있거든요. 그래서 입구가 너무 이뻐가지고, 혹시라도 선셋 캠프그라운드에 오시면은, 물론 자이언트 셜먼을 먼저 보시겠지만, 그래도 여기도 한번 들리는 거 추천해드려요. 그랜트 장군님 트리 보러 가는 거는 지금 이 길이 0.8km에 3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일어나자마자 캠프그라운드에서 거의 사람들 이제 일어날 때쯤 저희는 나왔거든요. 근데 아침, 어제 저녁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지 공기가 너무 상쾌하고 운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얼굴은 이쁘게 안 담겨. 저희 지금 4일차 지금 씻지를 못했기 때문에 도저히 제가 머리를 공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네, 이러고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햇빛도 없는데 모자를 쓰고 가야 돼. 와, 야, 이게 그랜트 트리 아니에요? 아니, 들어오자마자 여기 나무 밑동 보세요. 장난 아니야. 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어. 느낌은? 지금 어제 본 셜먼 트리보다 더 큰 것 같은 느낌? 터널도 있네. 여기는 좀 더 안락한 진짜 숲속길 같은 느낌? 여기 더 사람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침에. 아, 여러분 진짜 사람 없을 때 진짜 일찍 오시는 거 추천드려요. 우와, 너무 멋있다 이거. 갈 수 있는 거지? 이 안으로? 너무 멋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지금 쓰러진 나무가 여기 안이 이렇게 속이 비어 있어서겠지? 비어 있어서 이렇게 걸어. 나 넘어질 뻔했어. 안이 굉장히 어두우니까 꼭 발밑은 조심해서 보시고 보고 가시고요. 이게 터널 길이가 꽤 되네요. 이게 반대편인 것 같은데? 이게 반대쪽인가 보네. 이렇게 반대길로 나왔습니다. 터널 오실 때 꼭 다리 발밑이랑 머리 위랑 조심하시고 항상 어디 가셔서 넘어지시지 마시고 저처럼 항상 조심하셔서 걸어다니세요. 이게 아침에 오니까 이 바닥이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아, 그렇구나. 낮에 오면은 이게 보일 텐데. 근데 그래도 아침을 추천하는 이유.
사람이 없으니까 진짜 이걸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야 이게 숲속 산책이지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 어, 이 아침에 그 뭔지 아시죠? 그 숲의 냄새와 그 피톤치드와 이거 피톤치드잖아 생각해보니까 다. 제너럴 그랜트 트리가 1700년이 된 나무라고 해요. 여기가 셜먼 트리보다 더 이 울타리를 더 크게 만들어 놔가지고 더 가까이 못 가니까 더 약간 신비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나도 블랙베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1909년에만 해도 그 1917년에 이제 그 리세션 오고 월드 워 1 오고 이제 불까지 나니까 그때 이제 그만뒀대잖아. 야. 아, 그러니까. 구름이 더 뒤덮고 있어, 하늘을. 쳐다보면 내가 거짓이야. 근데 들어. 미쉬 어제 엄청 잘 잤어. 그래요? 가자. 1번은 하여간 사람이 없어서 좋았어요. 아침에 가니까. 괜찮게 하고. 야. Thank you. I forgot. Yes, I. Thank you. I got like only 300 subscribers. Okay. So yeah, that's a lot. Yeah, that's still a lot. More than me, I got zero. Yeah, this is it.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guys. 애들 너무 so sweet했어. 그치? Subscriber 300명밖에 안 된다니까 자기는 0명인데 그런 거 얘기하면 너무 sweet하잖아 진짜.